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28일 수요일 마감 방송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해외시장 차트를 열어놨죠. 자, 오늘 중국과 홍콩이 크게 흔들리면서요 우리나라 시장 같이 좀 변동성 크게 확대된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종합이 오늘 등락 거듭하다가 결국은 0.58% 하락이고요. 항생은요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늘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도 큰 폭의 요동을 치면서 결국은 코스피는 양호하게 0.13% 상승 마무리한 반면에 코스닥은 1%대 하락입니다. 자, 코스피가 상승한 이유 한번 들어봐라. 그래도 기관이 3천억대 매수를 해주니까요 외국인 던졌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 전환까지 됐고요. 그에 비해 왜 코스닥은 1% 하락 마무리 됐느냐. 외국인 기관 다 쌍끌이 매도가 나와서 그런 겁니다. 수급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중국과 홍콩이 조금 더 안정을 찾아내고 미국과 유럽은 이 중국과 홍콩의 혼돈에 크게 연동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이 오늘 같은 날에도 옛날 같으면 뭐 8천억 1조를 던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3천억 규모로 사준다는 것. 죄송합니다. 그리고 선물 8천 계약 가까이도 사 들어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2천 계약, 2500계약 외국인 매수로 마무리됐습니다만, 자, 이러한 것은 시장을 밑으로 추가로 강하게 현재 메이저는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리장손님. 그죠? 좀 밑으로 조져야 되겠다 싶고,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차이나 쇼크 이런 거 나왔을 때 예전하고 좀 다르다 그랬죠. 우리나라 체력이, 시장의 체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밀리고 하면요. 중국이 이렇게 밀리면 끝장납니다. 4% 빠지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요. 추가로 상승 한번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코스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은 좀 아쉽습니다. 20일 강하게 1%대로 밀렸으니까 내일 반드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야 될 테고요. 자, 왜 그렇게 밀렸을까? 강하게 오늘 메타버스, 맥스트는 오늘도 점 상한가 같습니다만 나머지 메타버스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렸고요. 그리고 코스닥 대체적으로 약세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도 약세였고요. 5G, 휴대폰, 반도체, 소부장 뭐 할 거 없이, 그죠? 상당히 큰 폭으로 밀리니까 어쩔 수 없이 20일 이탈하는 음봉 보이면서 코스닥은 좀 약세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 코스피는요, 조선철강은 플러스고요. 전기전자 중에서는 뭐 봐라 그랬다? LG전자 봐라 그랬거든요. LG전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양호하게 갑니다. 그죠? No problem. 자, 그 와중에 오늘 아침에 추천했던 농심은 플러스 유지 중입니다. 두산피어스는 조금 밀렸습니다만 별 무리 없는 구간이고요. 대체적으로 자동차 섹터, 그리고 석유화학 조금 약세고, 그리고 나머지 물론 뭐 대체적으로 약세 보이는 부분들 있습니다만 여기 코스피의 업종 대표주들은 잘 선방해낸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마감 방송에도 테마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이 회사 알체라는 회사 상장인지 얼마 안 되거든요. 언제 상장했습니까? 작년 말에 했습니다. 1년도 안 된 회사입니다. 만리장손님, 이 회사 알고 있었어요? 그죠? 1년도 안 된 회사 뭘 믿고 하냐 이 말입니다. 닥터K는 신규 상장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자, 그랬는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어저께서야 알체라, 우리 회사는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자꾸 문의 주시는데 아무런 사업 부분이 없습니다 해버리니까 20몇%입니까? 25% 빠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 방송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 방송 나올 때 그러면 이 알체라 사장 대표이사 듣고 있나? 요? 아, 그 방송 나오는 초기에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틀렸어요? 아, 우리 회사 그거 안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송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 여기까지 갈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죠? 그렇게 할 때는 상당히 아, 지금 개미 투자자들 중에 여기 꼭대기 물린 사람들 천질 겁니다. 그죠? 몰랐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탁탁해도 몰랐어요.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회사입니다. 그죠? 근데 저한테 이야기해 준 분 있어요. 이거 1억 투자했다라고 이야기한 분 있어요. 그죠? 뭘 믿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에 아, 잘 올라가서 잘 틀고 나왔으면 몰라도 그냥 가만 이날 갑자기 휴가 가가지고 아이 몰라 잘 가고 있으니까 그죠? 휴가 가가지고 하루 안 봤다 칩시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은 거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테마주 하지 마라 이겁니다. 초특급 선수 내지는 하루 종일 딱 지켜볼 수 있는 전업 투자자 아니고는 하면 안 돼요. 그죠? 자, 비덴트 오늘 좀 올라왔습니다만 올라왔다가 또 밀렸죠. 그죠? 이런 걸 과연 이렇게 큰 변동성 있는 종목을 이렇게 꼭대기 올라갈 때 그냥 적당히 사놓고 그냥 장 보러 가고 아니면 외근 나가버리고 하면 이거 어떻게 대응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 하셔야 돼요. 올라갈 때 십몇 퍼센트씩 올라가니까 좋죠. 그죠? 빠질 때도 십몇 퍼센트씩 막 빠진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도 1%대 반등 이거 처질 가능성 더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날 5%대 밀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죠?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하지 않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겨낼 확률보다 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자, 그러면 아까 메타버스 잠깐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맥스트는 한 번 더 상한가, 따상 이후에 점 상한가 가버립니다. 와우, 그죠? 그러나 다른 애들은 빠집니다. 참 웃기죠? 참 웃깁니다. 한피소프트, 자이언트 스텝. 그러나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여기 정도도 부담스럽고요. 현재 자이언트 스텝 정도가 뭐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한번 밀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안 오면요? 안 오면 다른 거 하면 되죠. 그죠? 이거 못 잡아가지고요. 못 잡아가지고 더블도 넘게 올라가 있는 거를 덜렁 잡으면 더블이 뭡니까? 여기 3만원 아닙니까? 3만원에서 12만원권까지 거의 갔으니까 그죠? 3배 올라간 거 아닙니까? 3배. 그걸 못 잡아가 여기서 잡는다? 그죠? 몇 프로 빠졌습니까? 25,000원 가까이 빠졌죠. 25,000원이면 20% 넘게 3-4% 빠진 거 아닙니까?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고점에 잡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리장손님은 이런 거 절대 따라잡지 마요. 아시겠죠? 자, 선익 시스템 마찬가지 흔들리고 있고요. 자, 위지웩 스튜디오 흔들리고 있고요. 덱스터 고점 부위에서 상당히 크게 밀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테마 아까 비트코인 관련도 한번 봤죠. 자, 최근에 또 꼭대기 있었던 종목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도 한번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산중공업 잘 갑니까? 분명히 이날 아, 나 힘들어졌다. 나 더 가기 힘들어 라고 차트가 이야기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내려오네. 그죠? 여기 덜렁 샀다면요 큰 낭패 보는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도 있다고 이야기 하시죠. 꼭대기에서 물린 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종목은 이격이 크면 반드시 좁히러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접근하지 마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쯤 갈만도 한데 참 위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JP모건 또 매도 나왔습니다. 자, 추세는 완전 하락 추세 초입으로 지금 돌아섰는데요. 빨리 강하게 못 뚫어내면요. 밑으로 이제 처지면 참 안 좋은 흐름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2%대로 밀립니다. 코스닥이 워낙 강하게 밀리니까요.
아쉽습니다. 그죠? 여기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밀려버리면 하락 추세 초입이거든요. 더 처지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줄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체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워낙 추세 좋습니다. 뭐, 약보합권이고요. 그에 비해 HLB, 뭐, 4%대 반등, 대형제약은 또 5%대. 야, 이거 무슨 뉴스 나온 모양입니다. 중간에 뭐안 챙겨봤습니다. 막15% 가다가 좀 밀렸습니다. 자, 랩지노믹스도 10%대 강한 상승해냅니다. 하지만 시젠은 밀려요. 시젠 손절했습니다. 깨지니까요. 이야기할 건 이야기해야 되겠죠. 10% 정도 들어갔으니까 이거 반등 한번 노리러 들어갔는데 이거 여기 지지권이고 앞에 지지했고 지지권에서 반등하기를 노렸는데 반등 깨지죠. 그럼 손절해야죠. 그죠? 손절했습니다. 시제는 공매도에 공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올라타면 또 하면 돼요. 자, 그에 비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 저 농심, 오늘 플러스 유지 중이고요.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20일 살아있고요. 두산 퓨어셀, 조금 처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양호. 그리고 LG전자, 플러스 유지 중입니다. 이 와중에도 삼성전자 8만원 깨졌고요. SK하이닉스, 비리비리 거립니다. 전기 3인방 중에서는 LG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정도 관심 있게 봐라 그랬는데, 삼성전기는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납니다. 자, 질문 하나 주신 것 같으니까요. 한번 읽어보고요. 추세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죠? 추세가 무너져가지고 상승 추세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요. 계속 고점 찍고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죠?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딱 무너지면서 단기 하락 추세 중입니다. 완전 하락 추세는 아닙니다만 여기 퉁하고 깨면 진짜 안 좋아져요. 하이닉스 사라고 이야기 한번 하던가요? 안 합니다. LG전자 사라 그러죠? 올라가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마일리 장손님 LG 생활건강 최근에 많이 하락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워낙 많이 빠지긴 했어요. 가봤자 여기 정도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 종목이 빠진 거는 빠진 겁니다만 왜 빠졌다 그럽니까? 그죠? 하반기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면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보복 소비 이슈 나오면서 면세점, 백화점 그리고 화장품 관련 막 올라가는데 지금 다시 중국도 그렇고 마스크 쓰자 그러고 그러는 와중이니까 화장 하겠어요? 그러면 섹터 자체가 너무 또안 좋은 국면으로 가니까 우리나라 지금 신규 확진자 수 1900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또 예전 상황으로 좀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굳이 뭐 이거 할 필요 있겠냐. 원래 무거워요. 또잘안 가요. 올라가가 왔다 갔다 한참 할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낙폭과대에 따른 리바운드 잠깐 나올지 모르겠으나 차라리 다른 가는 게 낫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뭐 하는 게 좋다? 뭐 효성중공업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내려오면요. 적당히 담아요. 제가 만리상 손님이니까 특별히 또. 7만 5천 원 권 오면 담아요. 아시겠죠? 매매해놔요. 또 하나? YG 플러스. 어저께. 그죠? 한국 경제. 거기서 여기에서 추천하더라고요. 마이너스 2%대 추가로 얼마나 빠졌는가 하면요. 마이너스 8%. 그러니까 6%더 빠졌고 오늘 2% 빠졌으니까 추천하자마자 8% 빠져. 걔가 정신이 있는 애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참. 이틀 만에 8% 빠져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덜렁 추천해요. 어이가 없어요. 어저께도 이야기했죠. 닥터케이는요. 내일이나 내일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한번더빵 쳐지면 여기서 추천하겠습니다. 걔가 나은지 제가 나은지 한번 챙겨봐요. 자, 만리장손님 딱 기다렸다가 내일 한번 더 쳐지죠. 내일이나 그죠? 한번 이게 딱더 쳐지죠. 여기에서 주워 담아요. 6300원. 그럼 적당히 10% 나오는 건 1도 아닙니다. 야, TV에 나오는 애들 보면요. 참 제가 남의 이야기 잘안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어이없이 이야기하는 애들 많아요. 그죠? 실컷 가만히 있다가 닥터케이 사가지고 날라가면 이야기합니다.
진짜예요. YG 플러스 이날 이후로 TV에서 나왔습니다. 저 TV 자세히 본 사람들 맞다 1번 눌러 예야. 그 전에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다가요. 모 TV에서는요 이날 매도하라고 동영상도 올라왔습니다. 물론 할수 있죠. 그죠? 이 하루 전날 모 TV에는요 이 데일리 거기는요 여기 매도하십시오 딱 그럽니다. 하루 만에 그 다음날 바로 날라갑니다. 그죠? 뭘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이날 정도부터 TV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YG 플러스, YG 플러스. 하루 띠 까다가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30% 가까이 올랐는데 어디서 추천을 합니까? 아,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추천해서 산 사람들한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닌 자리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목표 주가는 만 원을 제시하더군요. 와, 만원갈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가야 되는 겁니까? 닥터K는 목표가 8,500원밖에 당장은 제시 못 하겠어요. 저 8,600원. 여기 가서 그 다음 이야기 해야죠. 그죠? 한번더 내려오면 주워 담으십시오. 얘는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엔터 쪽이 지금 이제 또,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엔터 오늘 또좀 흔들렸지 않습니까? 같이 챙겨봐요. 하이브, YG, SM, YG 엔터. YG 엔터도 여기 내려오면요. 여기 내려오면 주워 담아요. 여기 하단에. 5만원권 인근. 자, 얘네들이 이제 마스크, 그죠? 백신 맞고 하면서, 콘서트 갈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날란 거 아닙니까? 근데 가기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좀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확 쳐졌을 때 슬쩍 주워 담으면요. 손실보다는 수익 날 확률은 높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YG 플러스, YG 엔터. 뭐 같은 쪽이니까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고요. 효성중공업 관심 있게 보시라. 그래도 꾸준히 후원해 주시니까요. 옆에 닥터K 배지 달고 있죠.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해드릴게요. 그냥 다 해드립니다. 다 해드립니다. LNF와 같은 종목도요, 2차 전지 아닙니까? 이거 한번 만약에 쳐지면, 이거, 야, 이거 내일 반등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그죠? 그때는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돼요. 올라갈 수 있는데,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것도 코스닥이거든요. 한번더 휘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내려오면요, 93,000원권 오면요, 여기 인근 오면 이거 주워 담아요. 그죠? 2차 전지가 대세입니다. 메타버스 2차 전지가 대세예요. 그렇게 완전 포트폴리오 전략을 그냥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말리 장손님. 혹시 장손이세요? 장남에다가 장손이에요? 아, 웃겨. 자, 남북 경협 이야기를 안한 듯도 한데요. 가볍게 한것 같은데 또뭐 여러 가지 뉴스도 있는 것 같아요. 남북 정상 간의 통신선 13개월 만에 다시 개통했다라는 소식과 그에 이어서 혹시 남북 정상회담 소식 있냐라는 부분에 청와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오늘도 그 비슷한 뉴스 나온 것 같아요. 워싱턴 포스트인가 뭐 어딘가 뭐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등락은 있습니다만 남북 경협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그럼 눌려주면 이 또한 적당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조 바이든이 남북 관계 내지는 북미 관계 그렇게 힘들게 압박해오진 않을 거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장남 아니다. 근데 왜 장손이라 적었어요? 장남도 아니면서. 그쵸? 개그입니다. 개그. 좀 웃겼어요? 그쵸?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홍콩 항셍지수 있죠? 이거 변동성 크기로 유명합니다. 이거 유명해요.
내일이 만기일로 알고 있거든요. 선물 옵션. 이거, 항생. 지금 스트레이트로 크게 밀렸기 때문에 반등 한번 나올 거다 싶어서 매수, 저가 매수 들어오는 애들이 있고요. 올라오면 죽어 하면서 매도 때린 세력이 오늘 왕창 힘겨루기 들어와가지고요. 큰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딜엔씨. 그래서 선물 옵션 해본 사람하고요, 안 해본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그 흐름을 안 해보면요, 몰라요. 모릅니다. 장 초반에 중국 개장하기 전에, 그죠? 쫙 그리 땡긴 거 봤죠? 아침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 지수, 요 지수님, 개인이 매도 확대하면 외국인이 죽으라고 끌어 땡긴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개인이 매도를 확 늘리니까 죽으라고 확 땡겼거든요. 그죠? 잠깐 수익 났을지 몰라도 다시 훅 끌어 땡겨가지고 개인은 매도 때린 애들 또 손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런 거안 해보면 몰라요. 선물을 안 해보면 모른다니까. 그죠? 1분 만에 반토막 나고 이런 거안 해보면 몰라요. 옵션. 닥터케이 기록이요. 여러 가지 있는데, 1분 만에 반토막 기록 있습니다. 그쵸? 갑자기 옆으로 가는데요. 옵션, 여러분들 무섭거든요. 옵션이 왜 무서운가 하면요. 지금 며칠입니까? 28일이죠? 아, 이제 슬슬 만기일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기주 되고 하면요. 옵션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홍콩이 그렇게 흔들리는 거다 선물 옵션하고 연관되어 있다니까요. 내일 만기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맞습니까? 날짜 안 봐요. 제가 옆에 있는 애가 만기일이라 해서 제가 체크를 안 해보긴 안 해봤는데, 걔도 항생 많이 했던 애거든요. 자, 한, 둘, 셋, 넷.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도 챙겨봐야 되겠어요. 그냥 모르겠다 하면 또안 되지, 방송하는 사람이. 항생, 만기일.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걔를 믿고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정확하게 서치 안 해봤습니다. 좀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항생, 만기일. 항생 만기일. 7월 항생 만기일 공지. 7월 30일은 항생 만기일입니다. 호주 만이네. 맞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요거는, 케빈님이 선물 옵션도 관심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조금 공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몰라요. 자, 선물 옵션 전혀 몰라선 또 되지 않아요. 여기 누적으로 가면요. 자, 이거 보고 이야기하면 좀 헷갈려. 됐고. 자, 여기 풋 옵션, 콜 옵션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중간에 있는 가장 근접한 기초 자산이 뭔가 하면요. 코스피 200이거든요. 그냥 적당히 들으세요. 그죠? 코스피 200이 지금 429거든요. 가장 근접한 게 430입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양쪽 월물을 등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은 이런 부분을 외가라 그럽니다. 코스피 200이 어디로 가는지, 만기에 어디로 가는지 거는 게, 그죠? 옵션이거든요. 445 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안 올라갔죠? 외가격입니다 여기. 그러나 415는 429니까 내가격 달성됐죠? 결제된다 이겁니다. 반대입니다. 외가격 415로 빠지는데 그는 게 풋옵션입니다. 429니까 아직까지 15포인트 빠져야 돼요. 여기는 445보다 밑으로 내려간다에 거는 게 풋옵션입니다. 429니까 달성됐어요. 내가격 외가격, 그죠?
그러면 외과 기억이 있는 애들이요. 옵션 대박이다 이런 부분 있죠. 갑자기 9.11 터져가지고 여기 밑으로 달성되지도 않을 것 같은 여기에다가 슬쩍 걸어놓은 게뭐 500배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결제되기 힘든 거거든요. 가능성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박 나는 거거든요. 글로 가면요. 얘네들은요. 만기일 근처 가면요. 가치가 훅 떨어집니다.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워야지. 헷갈려. 만기일 근처 가면요. 이렇게 한 달이 있다면 이렇게 시작해가 점점 줄어들다가 만기일 근처 가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왜? 가능성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때는 약간 외곽에 있는 거 1분에 반토막 난다고, 1분에 반토막. 왜? 살짝 가는 듯 하다가 지수가 살짝 흔들려버리면 마이너스 50% 그냥 난다니까요. 제가 3천만 원 넣었다가 1분 만에 1,500만 원 잃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원위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선물 옵션입니다. 그게 선물 옵션이에요. 그런데 이제 30일 만기 며칠 남기지 않고 충돌했다 이겁니다. 누가? 여기 선물 옵션 포지션 홍콩에 외국계 잡으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충돌해가지고 왔다 갔다 돈을 엄청 하는 겁니다. 그죠? 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선물 옵션 너무 몰라도 되지 않습니다. 안정 찾기를 기원해야 되겠고요. 지금 미국 선물 한번 볼게요. 자, 그래도 중국하고 홍콩하고 그렇게 흔들려도 뭐 적당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연동 안 된다 이거거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뭐 싸움이나 다툼이나 예전에 관세 때리고 난리 부르스 칠 때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하고는 좀 무덤덤하게 그냥 쓱 양호하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비교적 차이나 쇼크나 이런 때하고 다르게 적당한 움직임 가고 있으니까 수급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는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케빈님이 DLENC 오늘 들어가 봤다 했는데 오늘은 사는 날이 아니죠. 시장이 이렇게 난리 치는데, 그죠? 물론 뭐, 후반에 들어 올리니까 뭐 어떨지는 몰라도 오늘은 관망하는 자세가 좀더 좋지 않았을까? 내일 밑으로 훅 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코스닥 무너지듯이 아주 위험한 구간이에요. 아침에는 뭐좀 달랐습니다만 중국하고 홍콩하고 흔들린 거 보고 아침에 샀으면 또 모르겠어요. 아침에 샀으면 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 이후로 중국, 홍콩 흔들린 거 보고 샀다면 별로 잘한 거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일부 사서 플러스 중이다. 그러면 종가권에 샀다 이 말이겠네. 20일 저항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세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중국 홍콩 상당히 크게 흔들렸는지 선물 옵션 포지션 이런 것 때문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 기관이 매수해주고 있고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이 매수하는 걸 봐서는 조금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제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세요. 그리고 화살표 방송 링크에 보면요. 방송 안내 보면요. 카페 링크 있습니다. 가셔서 수익 현황이라든지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하면 힘들어요. 다 틀렸습니다. 거의. 오늘 저렇게 흔들릴 때 시장 판단 제대로 좀 옆에서 조언해 줄수 있는 코치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